3월 28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이지움의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도 그중 하나인데요. 정군 기자가 드론을 이용해 이지움 시내를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열압력탄 발사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토스-1A 부라티노의 공격으로 추정되는데요. 부라티노가 러시아군에서도 얼마 없는 귀한 공격무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이 이지움 점령을 키이우나 마리우폴 점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마리우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 거점인 이지움을 점령하면 동부에서 러시아의 계례국인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나아가 포위 섬멸까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돈바스와 마리우폴 정도는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지움의 수비대를 계속 증원해 철벽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르키우 점령을 포기하고 방어태세를 굳힌 러시아군을 격파하면서 이지움으로 진격한 러시아군의 후위를 공격해 오히려 러시아군을 역포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르키우 인근에서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증원이 끊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러시아가 졸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해 볼로바카, 마리우폴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 중인데요. 그 증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볼로바카가 사라졌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폭격이 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보도에서 공개한 도청 내용에 등장한 볼로바카처럼 평탄화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의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리우폴 역시 이제는 정말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포리자를 수비하던 자포리자 수비대가 메리토폴에서 퇴각한 수비대와 합류해 반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리우폴 동쪽에서 공세를 펼쳐 마리우폴 100km 이내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우크라이나 전장의 특성상 일단 러시아군을 걷어내는데 성공한다면 빠르면 한두 주 이내에 마리우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리우폴 구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악에 바친 푸틴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이 5월 9일까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푸틴은 2차 대전 승전 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라며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쓸지, 민간인이 얼마나 죽을지에 관계없이 일단 승리를 따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은 모든 전력을 동부 전선에 집중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배하던 러시아군이 갑자기 승리할 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방공 무기를 노획당해 제대로 된 공습조차 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이 아무리 병력을 집중한들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굳힌 우크라이나군을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전선 곳곳에서 새롭게 충원된 우크라이나군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키이우 동부에서 교전 중인 여군의 모습입니다. 보셨다시피 전장 곳곳에서 예비군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이들의 장비가 굉장히 열악해 보이지만 후방에 박살난 러시아군 전차를 보면 전투력이나 사기가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공세는 지난 33일간처럼 다시 한번 돈자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몰락하자 러시아에 짓눌려있던 국가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 국가들까지 맞상대할 처지가 됐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과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녁 속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